너무 큰가지고 네. 진짜 중간을 딱 잡아야 서방도 작고 신랑도 작지 그래. 아. 생각을 해봐 아무리 남자가 그렇게 막 나도 엄청 고생하고 살았지만 네. 그런 말을 다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 이제 추려서 하는 거지 그런데 저장도 갖고 바람이라고 하면 너무 서방 잡는 거야 아, 그러면 둘이 그럼. 동창이다 그러고 또 만나는 거 괜찮아요? 동료다 그러고 이렇게 딱 집어야 돼 딱 집어야 돼 현장을 괜찮구나 현장을 잡아야 돼 그리고 남자들이 약어서 요새는 약어서 남자들끼리 통과가 돼. 절대 칼이 들어가도 아니라고. 아 옆에서 도와주는구나.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바람이에요? 그러니까 밥 먹는 된다. 건 아니면 술 먹는 거, 그다음에 손 잡는 거, 어느 그 과정부터. 손까지 잡는 것까지는 바람이 아니에요? 가야지. 그것까지는. 아니, 손... 근데 먹는 거, 술 마시는 건 아니지. 손부터는 바람이에요. 손부터 바람이에요. 우리 집 아저씨는 저렇게 바람 핀다 그러면 하루에 두 건씩 잡아. 하루에 두 건씩 잡아요. 너무 바빠. 너무 바빠. 못 잡아. 우리 집 남편은 너무 순이 터지니까 순해. 저 짓을 많이 해. 그리고 마누라가 아니 여자가 꼬시면 이렇게 딱 자기가 아니다 기다를 판단을 못 해요. 순해서 그렇게. 거절을 못 해요. 네. 100%가 나 다 넘어. 두 번 걸려가지고. 100%의 남자. 나도 이제 남친이 남편 이렇게 나가서도 전화 한번 오고 디바 한번 밟아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. 네. 맨날 12시, 1시, 2시, 3시야. 오늘은 무슨 어디 뭐 노래방에 가서 한잔 했지. 그러지. 밤이 자면서 그 여자 논 성을 불러.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그 성을 부르자면 그 여자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봐 보더는데 뭐 미스 짐, 뭐 미스 누구 막 이러고 부르고 자면서? 안 그래도 그럼요. 낮에 헌 일이 그게 다 자면서 나오는 거야. 그런 거를 밥 먹듯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뭐. 아니,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도 여자 권리가 조금 있지만 우리들은 권리가 없었어. 아니.